제8회 나루토 머티리그 시즌3 2부 리그 이제 결승전이 됐습니다. 자, 보릉님 오늘 N님을 쓰러뜨리고 올랐는데요. 진짜 4강전에서 3대0이라는 스코어를 만들어냈고 보릉님은 이제 1부 리그 유저가 됐습니다. 데빌맨님이 1부 리그 유저가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보릉님이 의외로 벌써 1부 리그를 돼버렸어요. 결승전 3회를 진출하는 그만큼 나루토 머티리그 시즌3 2부 리그에서 많은 활약을 했다 라고 볼 수 있는 유저고요. 이에 맞서는 PS 유레카를 상대로 역시나 좋은 모습 보여줬고 전적 한번 보여주시죠. 자, 유레카를 상대로 노력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전적이 진짜 정말 이 선수 무섭습니다. 1500전이에요 이 정도로 진짜 경험이 많고 최소 1500전이에요 플레이매치는 패배가 안 나오기 때문에 랭크매치는 패배가 나오지만 하지만 그 어딜 봐도 승률이 좋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정말 이렇게 승률이 뭐 5할이다 그러면은 5할이어도 대전 게임에서는 지는 게 반이기 때문에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진짜 정말 끈기 있는 유저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데빌맨님하고 했을 때 3대1로 올랐단 말이에요. 적지 않은 스코어 차이로 올라왔고 경기 스타일이 상당히 공격적이에요. 불리할 때 그렇기 때문에 승률이 저렇게 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원래 이 선수가 되게 공격적인 그런 경기를 하지 않았나 조금 더 결승전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맞서는 포릉님 하면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나 포릉님 절대 우습게 볼 만한 유저가 아닙니다. 데빌맨보다 결승전을 먼저 간 이유가 있어요. 1부 리그를 먼저 간 이유. 자, 랭크매치 883전에 710승 승률 80% 승리수 412승 플레이매치 역시나 300전에 가까운 그런 경기를 진행했고요. 최소 역시나 1300전입니다 플레이매치는 패배가 기록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많은 경험이 있었던 유레카님도 몇백전에 썼던 유레카님 승률 80%가 넘었지만 PS님은 뚝딱 쓰러뜨리고 올랐어요. 자, 여기서 또 다른 벽을 만났습니다. 오늘 PS 질풍전이네요. 자, 그러나 보릉님은 1부 리그 올라갔습니다. 1부 리그 올라간 오늘같이 좋은 날에 지면 안 돼요. 이것도 진짜 응원하는 팬분들에 대한 그리고 자신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정말 크게 들 수 있는 날입니다. 자, 결승전 첫 번째 경기 절대 져서는 안 되는 리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 가보죠. 레디 부탁드립니다. 자, 마문가님 별풍선 4개 감사드리고요. 1개 감사합니다. 자, 진행해보도록 하죠. 자, 제발 램선이 불안하지 않게끔 진행했으면 좋겠네요. 아, 거기다 포릉님이 준우승만 두 번 하셨어요? 2회 리그는 내가 우승을 안 쳐. 우승을 등록을 안 해서 만약에 포릉이 준우승을 두 번 했던 게 사실이라면 이번에도 준우승을 하게 된다면 나는 1부 리그 가는 그 순간까지 준우승만 하는구나. 굉장히 정신적인 그런 충격이 올 수 있어요. 그쵸? 본인도 되게 신경 많이 쓰네. 이제 캐릭터 고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알겠습니다. 마문가님. 자, 포릉님은 유네한 오비토의 서버터로는 아카츠키 아니죠. 스사노 사스케를 골랐습니다. 일반 스사노 사스케. 자, PS님 오로치마루의 네, 키미마루죠. 저것도 아까 썼던 조합이에요. 분명히 지금 뭔가 딱 준비해왔네. PS님은 PS님 딱 준비해온게 눈에 보여요 지금. 캐릭터를 고르는거 보면은 준비해왔던 조합이 있어요. 자, 보름. 자, 둘 다 카운터 생각이 똑같죠. 비슷비슷하고요. 자, 공중전. 보릉님이 좋은데요. 이렇게 간다면 되게 많이 때렸어요 지금은. 이것도 가득 깨줄 수 있어요. 오로치마루 키미마루면 근접전이 안 좋은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PS님이 공격적으로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무너진 듯한 느낌이 있어요. 자,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PS 너무 일방적으로 뭔가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다라는 게,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자, 들어가야죠. 자, 공중평타 좋고요. 사스케 잘하네요, 보름. 자, 유니안 토비. 오비토. 아, 오비토라 봐야겠다. 유니안 토비가 이나. 네. 유니안 오비토로 봐야겠네요. 자, 공중전 좋아요. PS 많이 때렸고요. 자, 레이저퍼 막아주고 기폭차 날렸어요. 상대가 각성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겠고요. PS 카운터 좋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바꿔치기 채워야 돼요. PS님은 마지막 바꿔치기까지 다 썼어요. 자, 여기서도 또 공격적으로 하나 이 선수 지금? 예. 와, 바꿔치기 없는데 또 달려들어요 지금. 보름님 분명히 바꿔치기 있습니다. 이건 무리예요. PS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가면 안 돼요. 와, 전생에 무슨, 아니 왜 이렇게 공격적인가요 이 선수. 바꿔치기만 떨어지면 공격 갑니다. 자, 보름님이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는 좀 해법을 찾았죠. 앞에서 유저들이 저 경기에 많이 따인 걸 봤어요. 상대가 바꿔치기 없는데 굉장히 달려들어서 당황스럽게 졌던 경기를 많이 봤기 때문에 보름님은 어느 정도 지금 4강전과 8강전을 미리 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조금 더 대처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 들고요. 아, 이제 보니까 PS님 상당히 공격적인 선수예요. 자, 카운터 좋고요. 자, 구석에다 몰아넣었겠다. 보름이 조금 더 압박을 더해야겠죠. 자, 오로치마루 띄워주고요. 자, 들어가는데 PS. 자, 오이 바꿔치기 쓰고요. 수리검 써주면서 지금 보름님한테 뭘 잘했냐. PS님 바꿔치기 끊어주고 정말 잘했어요. 수리검으로. 아, 좋아요 PS. 자, 상대 바꿔치기 잘 때 수리검으로 끊어주면 상대 바꿔치기 못 차게끔 만들어냈고 결국은 다시 원다운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계기가 됐네요. 자, 지금 저기서 바꿔치기 더 많이 채웠다면 보름님이 절대 이렇게 쉽게 안 누웠어요. 자, 염도 잘 막아내고요. 자, 카운터 빗나갔습니다. 이럴 때 들어가죠 보름. 자, 밑에서 자 기다리고 있는 PS. 자, 오로치마루. 자, 보름님 따고요. 아, 지금 스티커택 발동하려고 했는데 지금 방금 보름님 썼던 저 스사노의 저 화살 저거 자체도 스티커택인데 경직이 되게 많이 걸리는 거여서 상대가 달려올 때 써주면 정말 좋은 기술이죠. 자, 보름 바꿔치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PS 갑니다. 자, 평타 날려주고요. 오, 지금 오로치마루가 견제를 상당히 잘했어요. 그렇죠. 자, PS. 자, 평타 사이다 피해주고. 자, 공중 보름님도 이제는 막아야 돼요. 이제는 막아야 돼. 보름님 이제는 막아야 돼요. 자, 카운터 맞았고요 보름. 이제는 보름님이 쳐내야 됩니다. 야, 보름 역전 나가면 이 선수가 상당히 공격적인 선수기 때문에. 자, 와, 지금 오이. 아, 이런 건 막 오이 막 날리면은 막 오히려 막 열내가지고 올 거란 말이죠. 지금 분명 PS. 자, 아, 염둔 맞았네요. 좋아요. 자, 보름 바꿔치기 밀리고 있어요. 마지막 바꿔치기 썼고요. 카운터도 빗나갔어요. 완벽하게 공중 뛰어버리고 오르치마루 들어갑니다. 오르치마루 들어가요. 이거는 이번 경기는 PS가 상당히 그러나 자, 자, 이번 한 번은 들어가면 안 돼요. PS님 절대 이번 한 번은 들어가면 안 돼요. 와, 이걸 또 보름님이 경기를 가지고 오네요. 아, 지금 바꿔치기 없는 순간이었는데 PS님 되게 유리했거든요. 근데 죽지는 않다 보니까 일단은 뭐 맞다가 죽지는 않으니까 죽는 데까지 안 가니까 바꿔치기 찼어요. 바꿔치기 차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조금 더 PS님이
조금 무모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포룽님은 역시나 1부 리그에 위험 보여줬다. 아무리 2부 리그 해봤자 1부 리그를 올라올 수 없다. 이런 또 경기를 또 보여줍니다. 지금 뭐 양 선수 모두 다 지금 렉이 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본인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들 때문에 내가 화를 내야 돼. 기숙사 램선 때문에 중계를 못해. 포룽님 대한민국 살면서 기가 인터넷 시대에 램선이 이렇게 안 좋아 말이야. 내가 지금 리그를 망하게 생겼어. 어? 두 분이 반성을 해야 돼 지금. 울면 안 되고요. 자, 어찌됐든 제가 최대한 재밌게끔 진행하겠고요. 조금 더 프레임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는 이해 바랍니다. 자, 부룩님과 PS님의 경기 두 번째 경기로 하겠습니다. 자, 마문가님 매풍선 한 개 고맙고요. 그냥 차라리 모아서 사주세요. 저것도 별풍선 리액션 안하면 유튜브에서 쌍욕 골라드려고요. 변했다고. 자, 렉은 좀 있지만 괜찮습니다. 슬슬 마우스 부스터 가동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제 서른안이어서 웬만하면은 진짜 개방을 안 하는데, 갓해서 간마문 갑니다. 아, 사회님께서 라운드 웹에서 몇 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에도 역시나 PS님은 자신의 거의 마스코트 같은 캐릭터죠. 이제는 미즈카게야 가라를 넣어줬습니다. 자, 푸른 이마슨 페인과 코난을 넣어줬는데요. 근접과 원거리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조합의 캐릭터라 보면 되겠네요. 둘 다 근접과 원거리 밸런스가 맞다라고 볼 수 있어요. 미즈카게가 그래도 수둔이 있기 때문에 수둔이 굉장히 짤짤이 들어가긴 하지만 아프거든요. 마지막 아픈 게 저거죠. 체력이 무조건 달긴 하죠. 자, 용돈 깔아주고 잡기. 자, PS는 이런 식으로 거의 미즈카게와 카제카게를 거의 인생급으로 쓰기 때문에 이번 경기 포룽님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미즈카게. 자, 가드 깨집니다. 포룽. 자, 지금은 가하라로 이어주면서 상대가 가드를 풀 때쯤 가하라로 다시 한번 또 뒤치기까지 제거해주고요. 자, 다시 한번 내려올 때 기다렸다가 말이죠. 아, 완벽하게 상대를 지금 제압해주고 있는 PS. 다시 한번 공주까지. 상대가 베인을 받거든, 고난을 받거든, 완벽하게 대처를 보여주면서 바꿔치기도 밀리지 않고 있는 PS. 자, 수둔으로, 용둔으로. 자, 이거는 포룽 막으면 가드 깨집니다. PS의 카즈카게 가하라와 미즈카게 정말 엄청난 조합이기 때문에. 아, 다시 한번 또 마문의 경기 구하기 갑니다. 주마문의 오늘 경기 구하기 도전기 갑니다. 짤짤이도 감사드리고요. 자, 경기 시작합니다. 어찌됐든 조합은 뭐 똑같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포룽님은 여기에 대한 해법을 찾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는 게, 이 콤보 자체가 막아도 진짜 문제예요. 언제까지 저걸 막기만 할 거냐는 거지. 공격을 못하는데. 자, 진짜 분위기 좋았었고요. 자, 미즈카게로 카즈카게로 카운터 좋습니다. 자, 카운터가 해법일 수도 있어요. 자, 신라천정 지금 어긋난 거 봤죠? 그렇기 때문에 들이대는데요. PS. 자, 오히려 포룽이 지금 여기서 카운터 빗나갔습니다. 포룽. 자, 공중. 자, 카운터 역시나 실수. 포룽님은 카운터 실수를 그만해야 됩니다. 카운터 때문에 지금 타이밍을 뺏기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자크라 채워주고요. 양쪽 다. 자, 이번 경기 포룽 좋은데요. 코난으로 뭔가 좀 해법을 찾는 듯한 느낌도 좀 있긴 있어요 지금. 자, 바꿔지기 다 썼고요. 오히려 좋아요. 지금 미즈카게 때리드가 아니에요 포룽. 자, 공중 때려주고요. 다시 한번 공중. 다시 한번 공중. 그렇죠. 자, 많이 따라왔어요 포룽. 자, 용둔 누웠죠. 자, 잡기는 나오지 않았고요. 저거는 상대가 가드를 했을 때 대비해서 가하라로 잡기를 눌러둔 거예요. 야, 근데
아. 아, 아쉽게도 지금 너무 램선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지금 포룽님 인터넷이 너무 안 좋고 PS님 기숙사여서 방화벽 때문에 관전 모드가 안 돼. 아, 이 두 분 이때까지 리그를 잘하셨는데 하필이면 결승전에서 이렇게 만나는 바람에 이 두 분은 근데 이제 다시는 만날 수가 없어요. 다시는 만날 수가 없고 자, 오늘은 더 이상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2부 리그가 저번 주에 좀 촬영이 안 돼가지고 상당히 아쉬웠는데 일단은 뭐 이번 2부 리그도 아쉽지만 결승전까지만 진출한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리그는 우승자가 없어도 1부 리그로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이 계산이 다 되기 때문에 결승 진출로 하기 때문에 아 지금 아쉽지만 아니에요. 안 됐어요. 지금 아니 서버의 문제는 아니고 두 분이 좀 램선이 너무 안 좋네요. 지금 일단은 오늘은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더 좋은 리그로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도 많은 관심과 사랑 감사합니다. 제8회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는 결승전은 진행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해서 승리는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더 좋은 리그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